넌 뭐냐 하면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인문학하는 사람이다, 인문학자다, 뭐 별소리 다 하지만 제 실제 정체는 보살이죠. 인문학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인문학에 무슨 소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진리를 알고 싶을 뿐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뿐이죠. 그럼 그게 보살의 소원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 깨달음을 구해서 아래로 중생들과 도반들과 나누는 것. 그게 그냥 제 사명이고 제 삶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시대의 인문학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제 본색은 보살이죠. 보살이면 관심사가 뭐냐? 정토입니다. 어떻게 불국토를 건설할 거냐, 이 땅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정토예요. 깨달음이 구현되는 곳이죠. 깨달음을 찾고 깨달음을 나누는 곳. 이 지구를 정토로 만들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새로운 학설을 주장해서 훌륭한 학자로 대접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논문을 써야죠. 저는 논문도 안 씁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논문도 안 쓰는 게 무슨 학자냐. 저는 애초에 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 학자라면 학자죠. 보살이 학자죠. 학인이죠. 저희 선생님은 학인이라고 하시죠. 영원히 진리를 배워서 남과 나누는 사람. 그런 의미의 학자, 학인이라면 수긍하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서 말하는 학자다. 그러면 또 맞지도 않고. 그럼 너 저기 요즘 창당했던데 정치인이냐? 정치인이 되고 싶겠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지. 본질은 깨달음을 구해서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왜? 그 중생이 나랑 둘이 아니니까. 나 혼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부질없으니까 함께 나누면서 깨달음을 키워가는 거지. 더 우주적인 깨달음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의 그 본색을 분명히 확인하세요. 학자가 되고 싶어서, 철학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 속에서 말하는 기준. 우리야 뭐 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도 맞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보살이 다양하게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보살의 제일 본색은 철학, 세상에서 말한 철학자가 아니라 진짜 철학이죠. 진짜 철학이고 진짜 학인이죠. 진짜로 배우는 사람이죠.